그 무렵 우리 산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재앙이 닥칩니다. 조선 후기부터 점점 줄어들던 산림에 외세의 톱날이 놓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원조사라는 명목하에 전국의 산림자원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목재가 많은 압록강, 두만강변의 그 잣나무 원시림을 마구 벌채해가지고 뗏목의 형태로 끄집어내서 이것을 만주건설에 썼습니다. 일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 산지를 헤집었습니다. 산림철도를 만들어 아름드리 나무들을 베어내 가져갔습니다. 금수강산이란 말이 무색하게 우리 산림은 급속도로 파괴됐습니다. 지금처럼 나무를 심어가지고 육성해서 벌채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렇게까지 큰 수입을 얻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 우량한 천연님을 벌채만 하면 소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연간 64%의 흑자를 내면서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우리나라 북부 지역의 숲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35년간 빼앗긴 산림 자원은 5억 세제곱미터. 현재 가치로 50조 원이 넘습니다. 나무를 베기만 하고 심지는 않았던 조선총독부의 무책임한 벌목으로 우리 산림은 빠르게 황폐화되었습니다. 한양의 주산으로 소중히 지켜지던 백악산마저 벌겋게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쓰인 김동인의 소설에는 당시 한반도의 산림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붉은 산입니다. 김동인의 붉은 산이라는 작품은 제목 그대로 붉은 산이 조선의 강토를 상징하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부르짖는 신호시 동포들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붉은 산은 특히 식민지 시기의 민둥상이라는 조선의 황폐함 이런 걸 상징하는 표현을 많이 쓰였습니다.